요즘에도 이런 거 쓰는 애들 있나? 귀엽네. 선생님, 우리 지훈이는요? 지훈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게 손을 쓰기에는 이미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왜요? 몸 전체에 화상이 심했습니다. 폐혈증 때문에 사망한 것 같습니다. 화상이라뇨? 멀쩡하던 아가 왜? 선생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전 그냥 외출하고 왔는데. 지훈이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뜁니다. 멀쩡하던 아가 대체 왜 화상을 입고 죽었는지. 3도 화상인데 몸 전체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곳곳에 폭행당한 흔적도 있었고요. 그거 보세요, 형사님.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뭔가가 있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그 과외 선생부터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고 이 집 드나든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처 CCTV부터 파악해보자. 네, 근처에 몇 개 돼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네. 혹시 빌라에 사십니까? 네, 그런데요. 아, 그 혹시 이 윗집에 살던 사람들 아시는가 해서요. 남학생과 여자분이신데. 네, 알죠. 알다 마다요. 그 두 사람. 일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미 몸 전체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멍도 들어있고. 그래서 어쩌다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울기만 울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신 거네요. 네. 그대로 뒀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서정민 씨. 네. CCTV 확인해 보니까 최근 몇 주간 그 집에 드나든 사람이 없던데. 글쎄요. 그거 저도 정말 지훈이가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등에 생긴 상처랑 몸 뒷부분 전체에 생긴 화상 흔적. 절대 피해자 스스로 낼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도 자기가 자기 몸에 뜨거운 물을 붓고 구타까지 할 수 있을까?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저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훈이가 먼저. 정말 짐승같이 달려드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최지훈 씨를 막아야 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랬다. 네. 오지마. 왜 붙는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요. 나는 선생님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진짜 묻는다고!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24일 밤이었어요. 24일 밤. 걔랑은 이미 헤어진 사이라서요. 그럼 두 분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건 언제입니까? 최근에는 따로 연락한 적이 없는데. 아, 며칠 전에 문자가 오긴 했었는데. 문자 좀 볼 수 있을까요? 받자마자 지워버렸습니다. 연락 오면 또 흔들릴까 봐서. 실례지만 휴대폰 좀 확인했음 하는데. 휴대폰요? 성폭행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애비 없이 키웠어도 그런 짓 할 애는 절대 아니에요. 서정민 씨 말로는 성폭행 당할 위기에서 정당방위 차원으로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데. 아닙니다. 우리 지훈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형사님. 불쌍한 내 새끼. 그때 그냥 내가 데리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 과외는 괜히 시켜가지고 미쳤지. 내가 미쳤지. 과외는 그 선생이 먼저 제하는 겁니까? 네. 그 혹시 그 선생이란 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지훈이 학교 교생으로 만났어요.
난 오른쪽. 이마 왼쪽에도 주주방방이 나지. 하여튼 니는 번 놈이었다. 새끼들 주둥아리에 팔이 들어가겠다. 어? 뭐 보노? 매점 가자. 교생 새로 왔다. 어? 교생? 저 둘이가? 저는 도종환 시인을 좋아하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때론 흔들리는 청춘들의 바람막이, 또 때론 바람과 같은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 야, 내가 안 되면 훔쳐서라도 가지고 오랬잖아. 훔쳐서라도. 이 새끼야. 어쭈, 봐라. 야, 네가 노려보면 어쩔 긴데. 노려보면. 아? 이 형님이 요새 금단 증상 때문에 손이 떨려가지고 공부를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내일은 담배 꼭 챙겨온나이. 알았제? 이것들이? 야! 아... 왜요? 니들 지금 뭐라 그랬노? 담배? 아. 네 말대로 학생이면 펜을 들어야지. 담배는 무슨 담배고? 아이씨, 뭐 알지도 못하면서. 교생 나부랭이가. 쌤, 정원이는데요.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라. 다음에 또 보자. 괜찮나? 내가 진짜 요즘 애들 보면 웃겨서. 저 선생님. 아, 왜? 이 학생 어떤 친구예요? 뭐야, 서 선생 벌써 학생 파악 들어갔어? 얘 중학교 때까지 야구해서 공부엔 도통 관심 없는데 심성은 착해. 말썽도 안 부리고. 아, 예. 저 혹시 따돌림 같은 건?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없어. 어서 먹어라. 씻겠다. 선생님도 드세요. 근데 지윤이 공부엔 관심 없나?
공부요. 공부는 딱히 기초가 안 돼 있어서요. 기초야 지금부터 쌓으면 되고 공부는 지금 안 하면 평생 못 하는 건데. 왜 더 안 먹고? 배불러서요. 자, 든든하게 먹고 내일부터 공부하자. 니 언제까지 꼴찌할래? 못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노력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내일부터 쌤이랑 방과후 가야. 오케이? 아니 전 괜찮은데. 괜찮아요 선생님. 쌤 말 안 들을래? 학생이 쌤 말 들어야지. 내일부터 과외하는 거다. 독립 영양은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여 에너지장입니다. 선생님, 주스 좀 드세요. 아, 네. 아이고, 시간도 없으실 텐데 우리 지훈이 공부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 뭘요. 그냥 실습 끝나고 잠깐 시간 내서 가르쳐 주는 건데요. 우리 지훈이가 복덩이긴 복덩인갑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고, 정신 좀 봐라. 그럼 수업하세요. 아,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역시 서정민이다. 대학 다닐 때부터 족집게 가외로 먹고 살더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하긴 얘가 잘 따라줘서 그렇지 뭐. 최지훈 잘했다. 꼴찌 탈출에 더불어 반 10등까지 축하해. 맨날 꼴찌하던 녀석이 그 선생님한테 과외 받고 반에서 10등 안에 들 정도로 성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과외를 시키게 된 거고요. 평소에 학교에서는 좀 어땠습니까? 학교요? 학교에서 말이 좀 있긴 했어요. 실습하면서 지훈이 과외해주는 것 때문에. 혹시 최준 학생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다 아시는 거 없으세요? 글쎄요. 지훈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습 나가면서 남자친구랑 헤어질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서정민 씨, 최지우 씨가 성폭행하려 했다는 날짜가 언제였죠? 24일인가? 네, 24일이요. 24일이요? 네.
당신이 물을 끼얹었다는 날짜는 24일 밤인데 남자친구한테 메시지 보낸 날짜는 23일 낮이더라고.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생각해보니까 23일 낮이에요. 낮. 통화 내역서를 보니까 23일 낮 5시에서 6시 사이 통화량이 집중돼 있던데. 이제 연극 그만하시죠. 최지훈이 성폭행하려고 해서 물 끼얹은 거 맞습니까? 정말 왜 이러세요? 저도 지훈이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고요. 최훈 어머님이 매달 돈도 주셨던데 왜 돈까지 받으면서 돈가는지는 안 알려주셨습니까? 네? 그건 공부해야 하니까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님 뵈면 집에 가고 싶어 할까봐. 정말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믿어주세요. 믿어달라. 서정민 씨, 심지어 이웃 주민이 두 사람 동거하는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둘 다 어려 보이길래 저는 신혼부부인가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같이 살자마자 싸웠어요. 여자는 막 소리를 지르고 남자는 매번 울고, 그래서 저는 그 집은 반대로 됐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바이 선생과 제자 사이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2차 부검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미세한 폭행 흔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건 정당방위 차원에서의 폭행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폭행이 있어 왔다는 거겠죠.